네, 이번에 S인데요. 이렇게 볼록하고 또 여러 가지 목재가 혼합된 기타입니다. 기타 배우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예. 네, 집에 밖에서 할게. 기타 기타 치는 게 쳐야죠. 참 좋죠. 네. 요새 레슨 많이 하고 계세요? 좀 원래 3월에 좀 들어오거든요. 네, 그쵸. 올해는 많이 안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미세먼지 때문에 미세먼지 그래?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것도 힘든 거죠. 그렇죠. 그저께 이태원에서 공연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손님이 없다고. 네. 그러니까 손님이 없는 게 아니라 길에 아예 가래 사람이 해서. 예. 없다고. 네. 이태원에서 공연하면 특징이 뭐별 생각 안 하고 가도 거기 술 먹으러 온 사람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냥 기본 손님이 네. 꽉 있죠. 예. 근데 거리에 항상 있는 가게들 있죠. 핫한 가게들도 밖에 테라스 이런 딱 테라스 날씨잖아요. 근데 못 앉아. 사람이 없어요. 못 네, 앉아. 테라스 뭐 지금 가서 뭐 테라스에서 뭐 먹으면은 다뭐 먼지에 뒤덮여가지고 먹게 되잖아요. 그냥 물만 갖다 주면 커피가 되겠죠. 양잿물, 미숫가루. 네. 아, 그러니까 그 예. 정도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날 따뜻해지면 무조건 테라스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지금도 우리 촬영하고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막 비상 그거 막 예, 재난 계속 문자 옵니다. 재난 오고 문자가 옵니다. 요새 재난 문자가 정말 막 정말 많이 들어와 있는데 다 비상조치 저감 막뭐 비상 뭐먼뭐 뭐였냐 먼지에 뭐 먼지, 다다 먼지. 먼지야. 네. 차 타고 다니지 말라고 네. 그러고. 뭐, 이부제 이부제 뭐 한다고. 공공기관 뭐 주차장 폐쇄 뭐 이런 아니, 것만 오고. 그렇게 말고, 그게 이제 중국에서 오는 게 확정이 됐잖아요. 네. 그 연구 결과. 야, 그 머리 좋더라고요. 그 춘절에 그 폭죽 가스가 와갖고 정확하게 중국에서 온 거다라고 알려낸. 그 사람들 좀 폭죽 같은 거안 터뜨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나? 그냥 좀 가만히. 그렇게 터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네. 하여튼 그렇죠. 예, 그 옛날에 인천에 있는 차이나타운에 놀러 가갖고 한 10년 전에 놀러 갔는데 진짜 전쟁 난줄 알았어요. 폭죽 소리랑 총소리랑 똑같아요. 그게 뭔가 뭐 사회 문제로 거기서는 뭐 다룰 정도로 너무 심하고 과하게 터트린다고 하더라고요. 인명피해도 뭐 되게 사고도 엄청 엄청 많던데요. 많이 나는 막 그냥 등막뭐옷탑네탔다뭐 사람 그러고 막확 맞추고 막 맞추면 불뭐 저기 막 오발 사고 나고 막예 엄청 많던데.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꼭 해보고 싶긴 한데 뭐를요? 그 빨간색으로 이렇게 따다다다다닥 터지는 거 아, 있잖아요. 영화에서 보면 네. 꼭 해보고 싶은데. 네. 맨날 요새 할 얘기가 제 미세먼지 얘기밖에 없네 정말. 미세먼지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정말 조종하고 예, 무슨 머릿속에 얘기를 막 맛있는 얘기를 하려고 해도 미세먼지 때문에 그냥 네, 맞아요. 아 이게 무슨 뭐 씨알도 안 맥히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중국의 그 중국의 누가 그랬을까? 미세의 대화도 미세해 예, 뭔가. 그러니까 미세하게 다른 얘기하고 있는데 네. 말이 네, 연결되고 이제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동글동글하죠. 여기 약간 좀 컴팩트해서. 이 아이바네즈의 가장 대표적인 뭐 바디 디자인은 역시 알지겠고요. 알지랑 네. 요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두 번째 가장 알지 이외에 제일 많은 디자인을 보자면은 바로 이 S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고가고 완전히 동글동글하게 생긴 이제 조세트리아니 형태의 네, JS가 있고 JS 바디 디자인이 있고요. 여기 그 S 모델은 아주 컴팩트하고 얇아서 약간 사운드도 되게 얌전할 거라는 오해를 잘 받는데 사실 S 시리즈에 굉장히 강력한 메탈 머신들, 락기타들이 숨어 있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 모델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들은 역시나 빵야빵야의 네. 등장이고요. 네, 목재 수급의 다양화를 계속해서 아이바네즈가 추진을 하고 있죠. 전 세계에서 음향목으로 쓸 만한 건 일단 다 갖다 써보는 아이바네즈인데 꽤나 성공률이 높은 그런 브랜드라 아이바네즈에서 뭔가 새 수종을 들여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기대가 돼요. 뭐 괜찮겠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저희가 뭐 11피스가 나왔잖아요. 이제 예, 곧 밑에 보스. 13피스, 15피스도 이제 나오지 않을까. 거의 지금 뭐 4기 아, 나 뭔가 있네. 여기 탑이 뭔가 보려고 그랬는데 나무가 너무 많아갖고. 네, 이거 뭐 탑이? 진짜 여기 뭐가 있네요, 네 보니까. 탑도 중간에 저렇게 해놨네요. 서너 그렇습니다. 가지로, 예. 정말 온갖 나무를 다 갖다 때려 박아놓은 그런 모델입니다. 자, 이게 가격이 209만 9천 원으로 일단 건속가가 조금 높아요. 20만 원 정도 RG에 비해서 높고 그리고 할인 적용된 가격도 167만 9천 원으로 약간 가격대가 있는 편입니다. 전장 100.5cm, 두께 34mm. 보통 어우. 일반적인 RG가 44mm인 걸 감안을 하면 아주 얇은 두께가 되겠죠.
네, 그리고 83mm 12 플랫 뒷두를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탑이 포플라 벌 월넛 컬리 메이플 빵야 빵야. 탑이 그렇고요. 네, 탑이 그렇고요. 바디는? 네, 그다음에 바디는 아프리칸 마호가니 바디입니다. 오. 네, 오랜만에 네. 마호가니 바디 나왔고 그다음에 위자드 7 11피스 빵야 빵야 네기 빵야 빵야 메이플 월넛 퍼플 헤드넥. 네,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아, 퍼플 허트. 퍼플 허트. 네. 빨간 게 퍼플 허트. 네, 그렇습니다. 퍼플 허트는 뭘까요? 퍼플 그 종 저기 상위 기장인데요. 저기 전쟁 나가도 다쳐 갖고 오면 주는 훈장인데 퍼플 허트. 그러네. 퍼플 허트 훈장이네. 네. 중상을 입은 이거 네.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퍼플 허트 저희가 또 바로 알아보고 왔는데 퍼플 허트가 진짜 상위 군인 훈장 네. 훈장이고요. 그리고 나무로는 이제 자신목이라고 해서 자신목. 네, 진짜 색깔이 정말 자신목이네. 퍼플 하트 네. 트리네. 네, 진짜 색깔이 자신. 그래요. 퍼플 하트를 자르면 이런 색. 오, 네, 그 색이 이거, 나와 있어요. 네, 딱 그 색이에요. 네, 네. 색소를 입힌 것 같은 그런 색상을 볼 수가 있네요. 네. 신기합니다. 이런 자신목. 네, 퍼플집 가면은 단무지 저런 색이잖아요. 아, 맞아. 그 생강 아, 생강 말고요. 단무지 네, 단무지 퍼플 허트 이거 이게 이런 식으로 나무 요 나무를 아. 그냥 펜으로 만들면 이런 식의 오, 되게 예쁘네요. 딱그 색인데. 네. 그 비트 잘라서 소재로 넣어도 아 맞아 비트 맞아. 비트 잘라서 소. 네 그렇습니다. 퍼플 허트까지 들어가고 전 세계 나무란 나무는 다 갖다 쓰고 있는 아이베네즈예요. 그리고 지판은 바운드 빵야 빵야고요. 이게 또 맞는 건데 이렇게 오늘 만우절 방송 아니죠 이거? 이게 만우절 기회 아니야? 이게 또 야광이에요. 우리 속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건 빵야 빵야. 아니 이거 야 우리 진짜 이런 모델이 있는 거 맞아요? 아니 자신목을 낸 거. 아니 이게 자신목. 이게 나무가 몇 개가 쓰인 거예요 도대체 기타 하나에? 이게 뭐 무슨 기타가 이래? 아 이것 때문에 맞힌 거예요? 아니, 야 대단하다. 만우절 기여를 하겠다고 나무를 열몇 개를 비워다가 야 대단하네요. 네, 곧도 MGT 락킹 머신에도 들어가 있고요. 48mm 너트에 400mm 지판 공률 반지름 전보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인데 네, 프리미엄 프렛 엣지 트리트먼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되게 잘 네, 스케일 길이가 25.5인치 648mm 스탠다드 길이 가지고 있습니다. 디마지오 PAF7 픽업이고요. 원볼륨 원톤 5의 픽업 시스템. 픽업 시스템은 이따가 연주하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RG랑 똑같은 거죠 픽업은? 네네네. RG 픽업이랑? 네, 디마지오 PAF7입니다. 지브랄타 스탠다드 7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굉장히 그냥 심플하게. 하드하게 그냥 딱 예. 박혀 있는 느낌. 누가 봐도 하드테일 느낌인데 저 타이트 핸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아, 저기 다운을 안 될래나 약간 예, 뭐, 그런 느낌인데 안 움직여요. 예. 네. 이쪽이 좀 더 브릿지 구조는 좀 더 심플합니다. 자, 뭐 나무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어 있어서 무게가 많이 나갈 것 같은데 또 안 나가. 굉장히 근데 가벼운. 여기 되게 웃긴 게 넥만 되게 무거워요. 그렇죠. 바디가 이렇게 하면은 예, 예. 앞에만 바디가 무거워. 얇아서 또 무게가 더더욱이나 212633. 예. 이거 야 도안이면 뭐다 이거. 와. 오. 3.05. 네, 이거는 교영 씨가 맞추신 걸로 하겠습니다. 3.05. 두 개 나왔습니다. 야, 3.05면은 6현 기타보다도 훨씬 가볍네. 완전 가볍네요, 진짜. 이 자신목이 아주 짜식 대단한데. 네, 사운드. 아, 이 똑같네요. 네, 똑같습니다. 뒤로 가면 여기 각 쌍원버커 앞에 패러럴 앞에 버커. 이게 더 두터운 것 같아요. 사운드가 앞으로 좀 더 밀고 나오는 느낌인데요. 마샬. 오우. 사운드에 펀치감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빡빡 때려주네요. 교영이 씨가 치면서 네. 7번 줄을 슥슥 건들잖아요. 네. 이렇게 뮤트가 그 소리도 좋아. 이게 조금씩 나요. 아 그렇군요. 펜더 게인.
이거 사운드 좋네요. 밑에가 있는데 선명하네. 네, 이게 어떤 제가 아까 그 RG 우리 했을 때 약간 그라데이션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이게 좀 어두운 쪽에 사운드가 있고 밝은 쪽에 사운드가 있으면은 RG 같은 경우에는 이 어두운 데서부터 출발해갖고 밝은 데까지 가는 느낌이었는데 이 S 같은 경우에는 약간 덜 어두운 쪽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선명하고 앞으로 좀 이렇게 치고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두 개 사운드 기조 자체는 비슷한데 약간 좀 더 선명하고 밝은 느낌, 좀 더 다크하고 좀 딥한 느낌 그런 식으로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이 교영 씨, 저 연주감 차이는 좀 많이 나나요? 두께 뭐 바디 두께나 뭐 기타의 무게감이나 이런 거에서 좀 오는 연주감 차이가 좀 있나요? 아, 뭐 확실히 없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그렇게 크게는 안 나는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하다. 네, 뭐 이게 뭐 레스폴 치다가 뭐 스트레 치고 그렇죠.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고 그냥 아 가벼워졌네 좀 얇아졌네 요 느낌이지. 그렇군요. 여기도 그 저거 RG 모양도 많이 까여 있잖아요. 그렇죠. 네, 컨트롤가 많이 돼 있죠. 그래서 좋죠. 거의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느낌. 네, 아니 확 차이는 있는데 뭐 그렇게 거슬리는 차이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12플랫 뒤돌려도 82, 83 거의 뭐 비슷해서 이 연주감도 차이가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그냥 뭐 시각적으로 뭐 중간에 자신목이 하나 들어가 있다라는 정도. 어차피 네. 뒤에서 보이지도 않죠. 네, 네 이렇게 모니터 뭐 샘플 모니터 해봤고요. 네.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이거는 또 저번에 했던 것처럼 아는 곡을 튜닝을 안 낮추고 그냥 7연으로 7연으로 예, 예, 판테라의 I'm Broken. 아, 네, I'm Broken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아인브로큰 7연으로 아주 딥하게 들어봤습니다. 이게 확실히 뭐 우리 RG와 비교를 했을 때 사운드 기조 차이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만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거나 뭐 어느 쪽이 확실히 뭐 사운드적으로 좀 비교 우위에 있다거나 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취향 차이의 네, 범주 안에 있는 것 같네요. 뭐 저는 뭐 제 취향으로 따지자면 사운드적인 취향은 S 쪽이 좀 더 취향이 좀 맞는 것 같고요. 저는 뭐 약간 요 밝고 뭐 선명한 느낌? 로즈도 좋아해, 메이플도 좋아해. 네, 그 정도 느낌. 그 정도밖에 안 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리프 좋아해, 솔로 좋아해, 솔로 좋아해 뭐 그런 거. 리프 좋아하면 이거, 솔로면 저거. 아까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곡을 그냥 기가 막히게 고르셨네. 잘 고르셨네요. 아까는 토니 맥칼파인 걸로 이렇게 연주했고 지금 거는 그냥 리프 위주로 그냥. 네. 솔로에 묻어나오는 저음이 매력적이고 뭐 그냥 리프 자체 톤이 매력적이고 그 묵직한 톤인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잘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는 국민 기타라고 국민 7연 기타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세계 7연 기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세계 7연 기타 알겠습니다. 글로벌 7연 기타. 아까 전 리뷰에서 SG 얘기했잖아요. 네. SG를 사기 전에는 그냥 싼 기타. 네. 에스폴은 갖고 싶은데 깁슨은 박혀있고 네. 차선책 기타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SG를 사면서 아 SG는 진짜 SG만의 영역이 있구나 네. 이걸 느꼈었는데 이것도 약간 그 SG 바디가 얇고 바디 모양 맞아요. 비슷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바디 얇은 기타들의 영역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바네즈의 SG라고 아이바네즈의 SG 알겠습니다. 네. 얇은 기타가 확실히 담당하는 영역이 있죠. 근데 SG만 쓰는 사람은 SG만 쓰죠. 맞아요. 네. 아이바네즈 SG. 근데 정말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이렇게 많은 나무를 조합해서 이렇게 뭔가 일체화된 사운드를 만들어낸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빵야빵야가 앞으로 아이바네즈 SG를 잘 쓸 것 같네요. 새로운 취향 저격 빵야 빵야. 네, 들어갑니다. 이게 다 좋은 좋고 20만 원 차이 정도밖에 안 나는데 뭐 이거 아무거나 고르세요, 그런 거. 이전에는 진짜 막 이상한 것도 많았잖아요. 많았죠 이상한 거. 근데 요즘 이상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상한 기타 잘 없는. 이상한 기타 없다고요? 네? 너무 이상한 건 없어요. 요새 너무 이상한 건 잘 안 어울리죠. 안 어울리죠. 네. 옛날에 뭐 그 불가촉 쳤는 그 기타 있잖아요. 뭐였죠? 아, 그 카스트 제도의 그 제일 밑에 있는 기타. 네, 뭐 그런 거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참 요새는 그 뭐 사장님이 굉장히 우리 뭐 좋은 기타들 위주로 올려주기 때문에 별로 그런 욕먹을 만한 기타가 별로 없죠. 그 기타가 다 좋아졌어요. 옛날에 알지. 좀 안 좋았을 수도 있었어요. 라인더야 RG가 그냥 탈골 탈퇴해갖고 난리가 났으니까 기타도 잘 만들고 값도 싸고 싸지고 좋은 거 많아졌어요. 네. 막 5점 그 단위로 할 때 막 2점, 1.5 막 이렇게 줬던 기타 있었던 것 같은데 있죠. 그때는 많았죠. 네. 근데 요즘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거 과연 점수가 지난 시간보다 더 잘 나올지 네. 점수가 되면 잘 나왔네요. 바로 9.0, 8.5 연주감이 더 선명해서 친 사람이 조금 더 준 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 소리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나 저도 아, 그래? 개인적으로는 소리는 이게 더 취향에 맞았습니다. 자 오늘 규영 씨 모시고 네 우리 강렬한 에드워드 벤 헤일런 랜디 로즈에다가 2018년형 아이바네즈 빵야빵야 네 빵야빵야 새롭게 빵야. 등장한 목재 신인 네. 전세계 목재 수급의 실태를 알 수 있는 네. 네, 우리 네, 대체목의 명가 자신목과 빵야빵야의 네. 놀라운 조화 네 자신목과 빵야빵야 아이바네즈 S1027 PBF 모델 같이 보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아이바네즈에서 얼마나 참신한 목재를 또 어떻게 벼가지고 기타를 만들지 빵야빵야가 좋은 거 같아요. 바운드 빵야빵야가 바운드 빵야빵야가 오늘의 거의 뭐 신스틸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1027 PBF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어들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규영씨 또 열심히 7연곡 카피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똥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